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전차를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차를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전쟁의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 뛰어난 신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전쟁을 빨리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스페인 등은 자국군의 3세대 전차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무엇보다 미국이 신형 M1A2 에이브럼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미국은 무려 신형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고, 이로써 전차 확보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2019년 미국에게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를 주문해 놓은 상황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전차를 선제공하기로 결정하자 대만이 받을 물량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도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에이브럼스 전차는 미국 오하이오주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공장에서만 생산됩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달에 딱 12대씩만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만에 모두 보내려다 보니 공장을 풀가동해도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신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하자 독일도 자국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레오파르트2 전차가 2016년 튀르키예의 시리아 북부 침공 때 이렇다 할 교전도 못해보고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찢긴 채 날아가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튀르키예를 상대하던 IS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트럭만으로 레오파르트2 부대를 상대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튀르키예군이 투입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8대를 격파하고 2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피격된 레오파르트2 전차 5대는 IS가 날린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숫덩이가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IS가 구형 RPG-7과 AT-4 대전차 미사일로 레오파르트2 전차를 파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같은 대전차 무기 70여 발을 맞고도 멀쩡히 생환한 영국군의 자랑 챌린저2 전차와 비교하면 독일 레오파르트2의 방어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전차도 아닌 대전차 무기를 실은 트럭에 이처럼 쉽게 격파당하다니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레오파르트2의 표적 처리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IS가 주력으로 타고 다니는 트럭이 한국산 중고 트럭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명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포터 트럭이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잡아낸 것인데요. 독일은 냉전이 종식된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잉여 레오파르트2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많은 양의 레오파르트2를 세계 방산 시장에 염가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토에 레오파르트 전차가 많이 풀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IS에도 망신을 당한 레오파르트2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돼 러시아군의 저성능 T-7이 T-80 전차에까지 힘도 못 써보고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개량형 모델 레오파르트2A7 KF-51을 다른 나라에 파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게 뻔합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마음도 모르고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레오파르트를 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K2 전차의 현지화 모델인 K2PL을 앞세워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를 시장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계를 불과 몇 년 전으로 돌려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 전차 개발 계획에서 퇴출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한국과 손잡고 K2PL을 생산해 유럽 전차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는 물론 한국의 K2 전차 등으로 기갑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K2 전차 초도 물량 10대는 폴란드에 도착해 전력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자국의 국방 전력 현대화를 단행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우크라이나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차와 자주포를 지원하고, 그 빈자리에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도입하면서 앞다투어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K9 자주포로 채웠습니다. 유일하게 덴마크만이 빈자리를 K9 자주포 대신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했는데, 자국 내에서도 이게 맞는 선택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이스라엘 무기를 선택한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까지 나서
덴마크도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를 따라 K9 자주포를 구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그는 K9 자주포의 이동수단이 무한 궤도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덴마크의 지형에 더욱 적합하다 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K9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기존의 이스라엘 무기 구입 결정을 철회하고 K9 자주포 구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는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K9 자주포가 나토 지상군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K9을 도입해 포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K9 자주포가 가진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50mm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고 52구경을 선택해 미군의 M109보다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 최대 발사속도 8발로 M109의 4발 대비 2배의 속도까지가 좋습니다. K9 자주포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이제 가격마저 대량 생산으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K9 자주포는 미군의 M109보다 100만 달러 적은 약 38억 원의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한화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한화 디펜스와 합병하는 등 공격적인 흡수합병을 단행하면서 앞으로 한화를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한국산 무기가 세계 방산업계에서 주목받는 상황에 거대 방산업체까지 탄생하자 더욱더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자국의 국방 전력 현대화를 단행해 갈수록 그 수혜자로 가장 급부상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군의 전차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의 승자가 누가 될지 더욱더 세계의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기존에 도입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주력 전차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까지 전차 72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최대 20억 달러 규모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최종 후보 기종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K2 전차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방산업체인 콩스버그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산업을 따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함께 원격 무장장치, 디지털 통합 시스템 등 콩스버그 제품을 K2 전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현대로템 지상 무기체계 플랫폼에 적용,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될 무인포탑, 무인기 방호 시스템 등 미래 잠재적 제품군 개발도 콩스버그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히는 등 노르웨이와의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콧대 높은 독일의 전차가 실전에서 자존심을 구기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한국인 특유의 영업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구형 전차들을 상대할 때 튀르키예 전선에서처럼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나토 국가들은 더욱더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신형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면 보내질수록 나토 지상군은 부족한 전차를 메워야 할 테고 최대 수혜국은 한국과 손잡은 폴란드와 한국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